이제 순서 논리로, 그래서 이 순서 논리로는, 자, 이 조합 논리로, 여기에다가 그 플립플롭.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하는 거예요. 한 비트 기억 소자를 플러스하면은 네, 순서 논리로가 된다. 그래서 이 순서 논리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터 같은 거,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조합 논리로라는 거는 게이트로만 만들어져 있던 회로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MOX, DMOX, ENCODER, DECODER, 이런 가산기, 그다음에 감산기 이런 것들이 조합 논리 회로였었는데 순서 논리 회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요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정도 언급이 된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노아 게이트죠. 노아 게이트. 자, 노아 게이트인데 이 노아 게이트 두 개를 이렇게 써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거를 레치라 그래요. 레치. 레치. 대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아의 그 진리표를 한번 뭐 아시죠? A, B, F라 그러면은 자, 노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큰 거 반대가 나오는 거야. 큰 거 반대니까 큰 거는 0이고 반대는 1. 큰 거는 1인데 반대가 0. 큰 거는 1인데 반대 0. 큰 거 1인데 반대 0. 이게 이제 노아의 어떤 출력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어요. 여기 1만 비춰지면은 출력은 0으로 된다는 거예요. 1만 비춰지면은 무조건 출력은 0으로 된다는 거죠. 자, 1만 비춰지면은 출력은 0으로 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1 있으면 0이에요. 1이 없을 때 이제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연결하면은 이거는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터라 그래요. 쌍안정이라고. 아니, 쌍안정. 쌍안정이 여러분들이 단안정, 비안정. 쌍안정이 뭐죠? 안정 상태가 쌍으로 있다. 두 개가 있다. 이게 이제 쌍안정인데 그 안정 상태가 뭐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 거야. 그럼 내가 이거 1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1을 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여기는 뭐가 나요? 여기는 1만 있으면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죠? 0. 그러면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여기는 없나? 1. 자, 이게 이제 1 상태로 만든 거야. 내가 1을 기억한 거야. 자, 이거 1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죠? 자, 요거 내가 없앴어. 자, 이거 없애도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 이거 자기가 느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유지하고 있죠? 얘는 1을 계속 누르고 있고, 얘는 계속 0 누르니까 여기는 1이 유지가 되고, 여기는 계속 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1을 기억한 거예요. 자, 안정상태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두 개 안정상태 하나가 뭐야? 1. 또 하나는 볼까요? 0이 안정상태인데, 0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그죠? 여기다가 내가 딱 1을 때려주면은 여기는 뭐가 됩니까? 0으로 되고요. 그렇죠? 0으로 되고, 여기 0, 0, 여기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없애도 이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나요? 계속 유지하지? 유지하잖아. 0, 1, 1 누르니까 0.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할 수 있는 내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치. 자, 한 비트 일시 기억하는 거가 만들어졌다. 이게 뭐냐? 이거를 내치라 그래, 내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뭐 SRAM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RAM이 뭔지 알죠? 네. 이 SRAM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그 핵심적인 그게 뭐냐?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런 거야. 요게 있잖아요. SRAM이에요. 요게, 뜯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자꾸 쪼개면은 결정이 되고, 결정을 쪼개면은 분자가 되고, 그런 거 알죠? SRAM도 쪼개면 요게 나와요. SRAM도 쪼개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메모리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아시면은 되겠다. 아하, 이거 메모리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요거를 뭐라 그러나, 요거를 메모리 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모리 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셀. 자, 메모리 셀이 뭔지 알겠지? 셀. 세포다. 제일 작은 거다. 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여기 0 넣으면은 여기는 0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니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을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선택선 입력선, 그 다음에 출력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뭐냐 바로 메모리 셀이라고 얘기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셀이에요. 이거 뜯으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요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냐? 요거는 세트. 요거는 리세트. 이렇게. 세트는 1 만들어라. 리세트는 0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만들어라, 0 만들어라. 그러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된다. 1 만들어라, 0 만들어라. 자, 그럼 이걸 이제 물성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네, 그런 방법도 한번 볼까요? 물성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아, 한번 조금 이따 한번 보고 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가가 되면은 비로소 플립플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락을 클락 집어넣는 거를 뭐 보통 파이 단자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만들면 요거는 클락 들어가는 부분 바로 RS 플립플롭이 탄생하는 거다. 물론 이제 SR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클락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 이제 클락이 들어간다. 자, 그럼 요거를 플립플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플립플롭이다. 플립플롭이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플립플롭은 이제 한 비트를 일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클락 세트 리세트 여기가 Q T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다음 상태라는 거지.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를까요? 자, 그래서 클락을 집어넣고 자 보자 1 0 그럼 이거는 세트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세트라 그러는 거야, 세트. 세트. 일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클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건 뭘까요? 이미 일이 기억이 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치? 0,0에도. 자, 그 다음에 지우고 싶어. 지우고 싶어.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지워진다. 요거를 리셋이라 그런다. 그치? 리셋이라 그런다. 아, 리셋. 자. 클락이 꼭 들어갈 때 이게 이렇게 상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클락이 안 들어가면은 안 넘어가죠. 엔드 게이트니까. 엔드는 1, 1일 때만 온 되잖아. 그러니까 클락이 들어갈 때만 탁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클락을 먼저 써줬는데, 클락이 여기가 0이면은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응? 알겠어요? 클락이 들어갈 때 이런 거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를 아시고요. 일부 책에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로 배우거나 뭐, 책마다 약간씩 표현법이 다른데, 여기를 QT로 놓으면은 여기는 1 되고 여기를 QT-1이 돼야 되는 거야. 응? 왜 그럴까? 여기를 지금 요걸 현재로 보면 이건 전 상태를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T면은 T-1이 돼야 되고 T+1이면 T가 되는 거야. 여기 뭐 0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트해라. 이거는 전 상태를 유지 기억해라. 응? 이거는 세트는 1 만들어라. 이거는 0 만들어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마다 표현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T 플러스 1로 하면은 QT가 되고, 여기를 T로 하면 여긴 E 이전이니까 T-1이 된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보통 이게 스탠다드한 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세트하라는 거예요? 리셋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히빗, 금지야, 금지.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쓰지 마.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해결한 애가 누구냐? 걔가 바로, J, K가